왜 못 가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잘라주세요. 우리 대리님이 보지 말하셨어요. 다 안 들려. 감사합니다. 지역전략실 이루일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RPS 사업실 신주현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혁신인재 역성실 김소라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풍력사업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지현 주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갇힌 겁니다. 업무나 이런 거 바쁘지 않으세요? 저 그렇게 안 바빠서 괜찮아요. 계속 있죠? 밥은 주나요? 퇴근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빨리 하시죠. 빨리 하시죠.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요.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 바로 빙고 게임입니다. 상품 있나요? 탈출하시는 게 상품입니다. 꼴찌 한 분에게는 벌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이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입사가 학창시절부터 꿈이었다. 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를 오려고 준비를 해왔고 결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긴 태어날 때부터여가지고 뱃속에서부터 에너지 이렇게 올랐다고. 사실 다 동그라미지 네. 않을까요? 한국에너지공단에 힘들게 들어왔지만 가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 민호 언니의 강력한 한마디 한마디 저의 비수가 되어 이렇게 꽂힐 때 이제 수학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수학이 너무 들리게 우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아 저는 X입니다. 어? 어? 당신이 메시지로 했던 이야기로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를 구독 중이다. 여기 계신 동기분들이 찍은 촬영한 촬영물도 다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구독 중이신가요? 네. 네. 잠시만요. 지금 핸드폰 확인 좀 할게요. 만지지 마세요. 오, 지금 만지지 마세요. 만지면 아니, 검색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되어 있어. 알림 설정이 맞춤 설정으로 되어 있네요. 나 알림 이거 건들 줄 몰라. 진짜 없다. 어, 구독 안 되어 있습니다. 끄치세요. 자, 구독 안 되어 있네요. 오, 나 어제 다 지금 본인이 하시고 저 어제 아니 어제 이거 못 하셨다고요. 솔직히 입사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뭔지 잘 몰랐던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그냥 하나의 말인 줄 알았는데 신에너지랑 재생 에너지가 합쳐진 말이더라고요. 이게 학창 시절 때부터 한국 에너지 공단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서 그것도 아, 네. 몰랐다는 건가요? 아 공단에 네 관심이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아 이거 좀 그렇네요. 학창 시절 X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 포기하세요. 학창 시절을 포기하면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입사 전에 공고를 조금 허지현 주임님만 아무것도 몰랐던 걸로. 아 아무것도 없까진 않은데 학창 시절부터 오고 싶지도 않았고 신재생인지 뭔지도 몰랐고. 물음표 하겠습니다. 자, 물음표는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맞추시면 자기 빙고판에 있는 물음표 중에 하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5, 4, 3, 2, 1, 땡! 김소라, 아리베. 정답! 잘 안 들려.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한 가지 이상 알고 있다. 본인의 일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거 제외입니다. 예? 그럼 주소 아까 퀴즈 주소 먹겠습니다. 아리백사. 아리백은 어떤 거죠? 아까 문제 그대로 읽어주셨잖아요. 3020 정책.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린다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에너지를 관리하여 신재생이나 뭐 관련 무슨 뜻이죠? 약간 핸드폰 찬스 되나요? 그 6등 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지? 아 예리하네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부서 사람들은 나를 다 좋아한다.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 말하는 건데. 본인은 일단 다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거 맞다고 생각해야 좀 회사 다니기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도끼병 아닌가? 저는 부서원들이 저를 좋아하는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X표 하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되게
저는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평소 에너지를 아껴 쓴다. 솔직하게 말하면 아끼려고 아껴 쓰는 거 아니야?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아끼기. 감당 들어오시자마자 에어컨 안 뜨냐고. 일단 에너지 공단 다닌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적정 온도 잘 지키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적정 온도가 몇 도죠? 여름철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엑스 하세요. 빙고입니다. 여기 빙고예요. 여기.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업무 복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물음표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 정답! 이디짐 탈출 성공! 가요다. 퇴근할게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일을 잘한다. 네? 아침에 10시 출근하시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제가 언제요? 이건 우리 대리님이 보지 말아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빙고. 저는 왜... 아, 한계가 부족해요. 운전진 탈출 성공! 벌칙 잘 받으시고요. 신인제 육성실 저희 부서원들께 너무 죄송하고요. 사실 제가 1등이었지만 꼴찌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까지 남으셨는데요. 신재생 에너지와 가깝게 지내시라고 자가발전 줄넘기 준비했습니다. 어? 30분 넘었어요. 되게 즐겁고 재밌는 시간, 그리고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더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또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막내 신입 직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멋진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막내 직원이 되겠습니다.